안녕하십니까, 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오버트레이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초보자한테 오버트레이닝은 거의 생길 수가 없고요. 중급자나 고급자한테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버트레이닝은 맨날 굉장히 피곤하거나 아니면 여기저기 아프거나 아니면 화가 잘 나거나 아니면 되게 우울하면 오버트레이닝일 수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잠을 더 잡니다. 저녁에 한 8에서 10시간 정도 자고 먹는 걸 충분히 잘 먹어요. 그리고 나서 트레이닝을 뭐 6일 했다면, 7일 했다면 5일로 또는 4일로 줄이면 오히려 더 몸이 더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. 그래서 본인한테 딱 맞는 트레이닝 강도와 트레이닝 일수를 한번 이렇게 조절해 보면서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. 비디오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거 눌러주세요. 좋아요.